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때요? 예, 오늘 기분 좋아요? 예, 오늘은 지금 호치민에는 몇 시예요? 호치민시는 지금 몇 시예요? 예, 선생님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4시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예,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어요? 예. 기억 안 나요? 예, 우리 면접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면접실에서. 그래서 면접하는 거 뭐예요? 회사에 들어가는, 신입사원이 되기 전에 면접을 봐요. 그래서 뭐 사장님, 뭐 과장님, 부장님하고 같이, 예, 면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예, 얘기해서 그 사람이, 회사에, 좋은 사람인지, 예, 선택해서 뽑습니다. 그죠? 자, 공부했는데 오늘 그 면접실에서 두 번째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은 면접실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 그림 똑같이 봤습니다. 그죠? 지금 서로 이렇게 면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헤어부터 하겠습니다. 자, 헤어부터. 자, 본문부터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세요. 자, 예, 선생님이 사장님 해주시고 제가 마이 읽겠습니다. 마이 씨는 이력서를 써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추천서도 써왔습니다. 마이 씨는 한국 신문을 번역할 수 있습니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이 씨는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 씨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하는 것보다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리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늘을 먹지 못합니다. 마늘을 못 먹는다는 것은 음식에 까다로운 것 같군요. 혹시 성격도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하, 그래요? 우리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압니다. 할수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었어요? 예, 한번더 들어보세요.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는 이력서를 써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추천서도 써왔습니다. 마이 씨는 한국 신문을 번역할 수 있습니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이 씨는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 씨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하는 것보다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리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늘을 먹지 못합니다. 마늘을 못 먹는다는 것은 음식에 까다로운 것 같군요. 혹시 성격도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하, 그래요? 우리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압니다. 할수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었습니까? 예, 보세요. 자,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예, 사장님하고, 신입사원이 될 사람하고 서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예, 김자,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고, 나의 좋은 점, 장점을 더잘 드러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보세요. 자, 면접실에서. 마이 씨는 이력서를 써 가지고 오셨습니까? 써 가지고 쓰다는 뭐예요? 예, 쓰다에서 왔는데 비엣이잖아요. 예, 비엣에서 써 가지고 오셨습니까? 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어떤 거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가 있는데 이력서네요. 이력서, 그죠? 자, 이력서는 어떤 건지 보세요. 자, 여기 그림 보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여기 써 있죠? 이력서입니다. 예, 따라하세요. 이력서. 이력서. 예. 파덤 허이코.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력서. 예. 이력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력서입니다. 이것이 이력서예요. 한국 회사에 들어갈 때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런 이력서를 씁니다. 여기에 보면 뭐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예 언제 어디 학교 뭐 어디 학교를 언제 또는 졸업했는지를 비트 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쓰고요. 특기사항도 쓸 수 있고 또 내가 뭐 상 받은 거 그 좋은 일 이런 것도 여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 릭스 자신의 역사를 쓰는 것이 이력서예요. 자 비주 예문 보세요. 여기에 자신의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따라해 보세요. 여기에 자신의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예,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이력서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자, 본문으로 오면, 자, 마이 씨는 이력서를 써 가지고 오셨습니까? 왔습니까? 자, 이것도 다 공식적인 말하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식적인 말하기 여러 가지 상황을 공부했어요. 뭐 세미나 발표, 예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예 회사에서의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그리고 회사에서의 뭐 대화는 보통 공식적인 말하기입니다. 친구끼리는 오셨습니까? 이렇게 잘 안 해요, 그죠? 친구끼리는 이런 말 안 하는데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갑도 때 처음 만났으니까 릭스 더 예의 바르게 예, 말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력서를 써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비주, 이게 이력서예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추천서도 써 왔습니다. 써 오다 똑같아요. 그죠? 추천서 처음 보는 단어네요. 보세요. 추천서. 자, 먼저 따라해 보세요. 추천서. 예, 추천서. 추천서. 예, 추천서는, 예, 이 추천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추천하다. 저 ETO 소개하는 글이지만, 추천은 뭐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임을 내가 예,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추천서라고 합니다. 비주 예문 보세요.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한국에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도 예, 사람마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위 학생은 본 대학 예, 뭐 베트남어 학과 한국어 학과 예, 뭐 몇 년 몇 월 졸업 예정자로서 뭐 전공에 대해서 뭐 말을 한국어를 잘하고 또 뭐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예, 공부하고 하는 좋은 점을 비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추천서는 뭐 회사에 들어갈 때 예, 중요해요. 뭐, 자우스, 예, 뭐, 교수님이, 신비엔 학생들 위해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은, 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좋아요 하는 걸 쓰는 거래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비주 예문 보세요. 자, 이것이 교수님이 써주신 추천서입니다. 예, 따라하세요. 이것이 교수님이 써주신 추천서입니다. 예, 추천서입니다. 예, 추천서는 원래 뭐 높은 사람이나 예, 노이팅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예, 지식이 뭐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뭐 보통 사람도 쓸 수 있지만 예, 교수님이 쓰면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꽃에 띈다.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본문으로 오면 여기 추천서도 써 왔습니다. 마이 씨는 한국 신문을 번역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예, 사장님이 질문했어요. 마이 씨는 한국 신문 뭐예요? 신문은 마오죠. 예, 한국 신문을 번역할 수 있습니까? 번역하다 예, 번역하다도 배웠는데 직이죠. 예, 핀직 할 때
보세요. 글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게 번역하다예요. 번역하다. 자, 따라하세요. 번역하다. 번역하다. 예, 번역하는 직딩비엣, 뭐 직딩한. 예, 베트남 말로 번역해요. 한국말로 번역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말을 공부하니까 아마 한국말을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꽃해직득, 예, 핀직, 알겠습니까? 번역하는 사람, 뭐, 응어이, 예, 응어이 핀직, 뭐, 통역원이었죠? 번역하는 건, 글을 번역하는 건, 예, 번역하다 하는데, 통역은 뭐예요? 말을 번역하는 건 통역입니다. 통역하다. 통역하는 것은, 예, 말을 번역하는 거예요, 말. 번역은 글을 번역하는, 글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는, 예, 통역하다. 글을 바꾸는 것은 번역하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통역하다. 예, 통역하다. 예, 따라하세요. 번역하다. 예, 번역하다. 여러분들은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전라 통미 똑똑하니까. 자, 보세요. 비주얼 예문 보세요.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뭐뭐로, 예, 방띵비엣. 베트남어로 직, 예, 파일직 번역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자,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예. 자, 뭐뭐 하다 해야 합니다. 이거는 예, 여러 번 나왔어요.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저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번역하는 사람, 사람은 뭐예요? 예, 사람은 예. 사람은 예요. 자, 그러면 영어를 한국어로 할 때 뭐뭐로 예. 그거는 수단을 나타내는 예,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띵한, 띵아잉이라서 조. 예, 그래서 번역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저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그래서 번역하다. 예,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한국 신문을 번역할 수 있습니까? 뭐뭐 할 수 있다는 뭐예요? 예,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꽃해의 뜻입니다. 자,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해본 적이 없다, 뭐뭐 한 적이 없다, 다 아쯔의 뜻이에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만은 뭐예요? 능의 뜻입니다. 해본 적은 없습니다, 찌었고 능마,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지 않으면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요. 이제, 예, 많이 따라해야 해요. 자, 따라하세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이 씨는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성격, 예, 적극적인 성격, 성격은 공부했는데, 보세요. 적극적, 예, 보세요. 적극적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적극적, 예, 적극적. 적극적은, 예, 예문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자, 도와주다, 돕다는 뭐예요? 예, 돕다는, 예, 줍더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다는 열심히 도와주다, 예, 노력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예요. 짬, 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은 뭐예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짬찌, 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적극적이 그런 뜻이고, 자, 적극적인 성격 했는데, 성격은, 예,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따라 하세요. 성격. 예, 성격. 성격은 되게 중요해요. 그죠? 보세요, 예문. 저는 성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다, 성격이 좋지 않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띵까또 달려, 띵까콤또. 예, 따라 하세요. 저는 성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성격을,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예,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예, 성격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성격 있고, 또, 긍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긍정적. 캉딩입니다. 캉딩. 예, 긍정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긍정. 반대말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후딩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긍정적. 긍정적. 자, 따라하세요. 부정적. 예, 부정적. 그러니까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이, 예, 더 좋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더 좋아요. 예. 성격은 중요해요. 성격이 중요해요. 예. 적극적인 성격이, 예, 일을 하는 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성격이, 예,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회화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마이 씨는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사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마이 씨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예, 비슷해요. 근데 못하는 것은, 예, 내가 능력 부정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 예,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 씨가 못하는 것보다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못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것이, 제가 이것을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좋지 않아요. 이거 면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보다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콤테 안드. 자,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 따라하세요.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리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오리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자, 고기는 뭐예요? 예. 자, 따라하세요. 고기. 예. 고기. 예. 오리 고기를 콤만드어 먹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늘을 먹지 못합니다. 자, 마늘은, 예, 자, 마늘 따라하세요. 마늘, 마늘. 자, 마늘을 먹지 못합니다. 자, 오리 고기는, 자, 오리 처음 나오는 거죠. 동물인데 보세요. 자, 오리가, 이것이 오리입니다. 예, 오리입니다. 알아요? 예. 자, 따라하세요. 오리. 오리. 예, 자, 오리 비주 예문 보세요. 오리는 수영을 잘 합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오리는 수영을 잘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여기 아마 다리 있잖아. 예, 다리가 있을 건데 아주 막 바빠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 해요. 근데 다리가 지금 아주 바쁠 건데 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여요. 평화롭게 보여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오리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늘을 먹지 못합니다. 예, 마늘을 코만드 먹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오리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마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응어의 한국라 니응어라저 틱라떠. 예,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좋아해요. 예, 근데 선생님은 마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게, 여러분은 어때요? 마늘을 좋아해요?
네, 선생님 생각에 베트남 사람들도 마늘을 아주 좋아해요. 예, 네, 베트남 사람들도 마늘을 좋아해요. 그죠? 예, 네, 선생님은, 예, 네, 좋아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혜원. 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늘을 못 먹는다는 것은 음식에 까다로운 것 같군요. 자, 마늘을 못 먹는다. 마늘을 콩테 안더. 그, 왜냐면, 마늘은 뭐예요? 예, 마늘은 너와, 키 너와 요리할 때 마늘이, 예,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마늘이 적관종, 예, 키 너와, 너, 예, 요리할 때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마늘을 못 먹는다는 것은 음식에 까다로운 것 같군요. 까다롭다. 예, 까다롭다. 처음 보죠? 보세요. 까다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까다롭다. 예, 까다롭다. 예, 따라하세요. 그는 성격이 까다로워요. 자, 까다롭다. 이렇게, 예, 태도의 변화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격이 까다로워요. 예, 성격이 까다로워요. 아잉어이, 라. 그는, 뭐, 예, 예.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는 성격이 까다로워요. 성격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죠? 성격이 까다로워요. 자, 까다롭다는 코딘입니다. 자, 그래서 까다로워요. 음식에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음식이, 예, 다, 예, 잘 먹지 못해요. 이럴 때 까다로워요. 예. 못 먹는 것이 많아요 하면 까다로워였습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은 피곤해요. 맵과 피곤해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자, 두 번째 회화를 다시 돌아와서 자, 마늘을 못 먹는다는 것은 음식에 까다로운 것 같군요. 혹시 성격도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혹시는 뭐예요? 예, 짝라. 혹시 성격도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성격이 까다롭다는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예, 좋지 않아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혹시 성격도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라 콩파일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성격도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아닙니다. 성격이 까다로우면, 회사 사장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해야죠. 저는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 어울리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다. 누구와도, 예, 뭐뭐와도, 막주, 응어이 나오, 꿈라, 엠라, 예. 관해 토이마이 이런 뜻입니다. 관해 토이마이 예, 관계가 아주 뭐 저는 좋아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하 웃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간단하다 뭐예요? 던전. 자, 반대말은 복잡하다입니다. 예, 복잡하다. 따라하세요. 자, 간단하다. 간단하다. 자, 따라하세요. 복잡하다. 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예,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예, 꼬테비엣, 예, 꼬테비엣 어떤 거요? 할 수 있는 일을 압니다. 할 수 없는 일, 예, 콩텔람드어, 콩텔람. 할 수 없는 일은 콩람드, 콩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일은 꽁띠나이. 자, 이 회사의 이름 뒤에 꽁띠나이.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C응이 예, 수잉이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이씨는 선생님 보기에 똑똑해요. 똑똑해요.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압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선생님이 이해했는지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자, 마이 씨는 이력서를 써 가지고 왔습니까? 예. 마이 씨는 이력서를 써 가지고 왔습니까? 예. 네,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마이 씨는 이력서를 써 가지고 왔습니까? 예, 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써 왔습니까? 네. 추천서도 써 왔습니다. 예. 추천서는 어떤 것이 추천서예요? 다른 추천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선생님은 추천서를 네.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추천서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추천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면접한 적이 없겠네요. 네, 면접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면접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면접한 적이 없습니다. 뭐뭐 한 적이 없어요. 면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면접한 적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면접한 적이 많습니다. 예, 그럴 때 면접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예,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네, 여기에서 마이 씨는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아요. 마이 씨는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여기, 예, 본문을 하고, 자, 표현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 자, 표현 연습은 능력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자, 능력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불어를 할 수 있습니까? 불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불어는 못해요. 지수 씨는요? 저는 할 수 있지만, 프랑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불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불어는 못해요. 지수 씨는요? 저는 할 수 있지만 프랑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예, 들었어요? 예, 보세요. 마이 씨, 불어를 할 수 있어요? 자, 불어는 뭐예요? 예, 불어는 예. 자, 따라하세요. 자, 불어. 프랑스어.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불어. 프랑스어. 예, 띵팝입니다. 자, 불어를 할 수 있어요? 꽃에 노이 띵팝 더 코마. 예, 불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어는 못해요. 예, 불어는 못해요. 지수 씨는요? 저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꽃의 덕이죠. 근데 뭐뭐만 이거는 할 수 있지만 능마의 뜻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문장에 능마 반대의 표현을 쓰려고 해요. 할 수 있지만 프랑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예 프랑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네마 콩갑 예 응어이 띵팝 응어이 팝 예 프랑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예, 하지 않아요. 예, 프랑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예, 한국 사람끼리는 하지 않아요. 이런 뜻인가 봐요. 예,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프랑스어를, 불어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불어를, 예,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읽고는 뭐예요? 예, 자, 선생님은 불어를 읽고, 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쓰다, 읽다, 쓰다, 예, 말하다, 듣다 하고 달라요. 말하기는 노이죠, 예, 듣다는, 예, 읽고는, 답색, 딱, 비고, 쓰다는 비엣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예, 프랑스어를, 예, 말하고 듣는 것은 못해요. 예, 그러나,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능력, 예, 표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능력 표현의 두 번째.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지수 씨는 몇 개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불어를 할 수 있어요. 와, 네 개의 국어를 하시네요. 능통하지는 않지만 그냥 해요. 마이 씨는요? 저는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저와 똑같이 네 개 국어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지수 씨는 몇 개의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불어를 할 수 있어요. 우와, 네 개 국어를 하시네요. 능통하지는 않지만 그냥 해요. 마이 씨는요? 저는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저와 똑같이 네 개 국어를 하잖아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지수 씨는 몇 개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몇 개 나라는 몇 개는 뭐예요? 바우니까이, 뭐이까이 뜻입니다. 몇 개 나라, 나라는 뭐예요? 누럭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 나라 말을 꼬테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 자, 따라하세요. 한국어. 한국어. 예. 베트남어. 베트남어. 자, 영어. 영어. 예. 불어. 불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딱 이렇게 보면 이제 알겠죠? 이 어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띵의 뜻이잖아요. 띵. 예, 이거는 다, 예, 똑같아요. 베트남 말로는 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는 띵아잉, 불어는 띵팝이죠. 불어를 할 수 있어요. 와, 와는 뭐예요? 깜탄의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와, 예, 와. 네 개의 국어를 하시네요. 네 개의 국어를 하시네요. 자, 네 개의 국어. 국어는 뭐예요? 예, 네 개의 나라 말입니다. 자, 그 나라 말을 국어라고 해요. 예. 그 나라 말을 국어라고 합니다. 한국은 한국어가 국어예요. 베트남은 베트남어가 국어예요. 그죠? 그래서 네 개의 국어를 하시네요. 능통하지는 않지만, 능통하다, 예, 능통하다는, 예, 시우테 할라서, 예, 능통하지는 않지만, 그냥 해요. 꽃에 노이드요. 예, 꽃에 노이드요. 눈마, 콩팔라 시우테, 콩팔라 조이테, 콩팔라, 예, 능통, 콩팔라 토알마이. 능통하지는 않지만, 그냥 해요. 자, 따라 하세요. 능통하지는 않지만, 능통하지는 않지만, 그냥 해요. 마이 씨는요,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마이 씨는요, 예, 저는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어요. 자, 한국어, 베트남어, 예, 알아요. 영어, 알아요. 러시아는 뭐예요? 러시아어는, 자, 따라하세요. 러시아어. 러시아어, 띵, 예, 띵아입니다. 자, 러시아어, 러시아어, 잉아이 스어, 예, 잉아이 옛남 러전니 웅어일라, 띵아, 예, 띵아, 러전라, 노이 띵. 근데, 보이죠? 자, 오나의 타이도, 예, 띵아잉, 예, 띵아잉, 알라, 띵한꼭, 라, 노이 띵헌, 예, 옛남 꽁이 니테. 예, 베트남에서 옛날에는 러시아어를, 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가 유명하지만, 예, 요즘에는, 현대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죠?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를 꼬테노이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자, 뭐예요는, 아이, 까이지카, 이렇게,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까이, 뭐예요가 여기서는 까이날라 까이지의 뜻이 아니에요. 예, 뭐예요? 에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할 때 보세요. 뭐예요? 저와 똑같이 네 개 국어를 하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이 씨가, 우와, 네 개 국어를 하시네요. 하고 깜탄 했는데, 마이도 꿈라 노이 띵라, 본가이, 네 개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똑같이, 똑같아, 즉, 종류야, 똑같아, 똑같이, 네 개 국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 씨하고 지수 씨는 똑같아요. 예, 네 개 국어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마이 씨가 와, 했던 게, 예,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죠.
저도 네 개, 뭐 마이 씨도 네 개, 지수 씨도 네 개 국어를 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베트남어, 한국어, 예,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영어 할 수 있어요? 예, 네, 선생님은 영어 할 수 있어요. 예, 네, 능통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능력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지수 씨, 술 마실 수 있어요? 예, 저는 맥주를 좋아해요. 마이 씨는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베트남 여자들은 술을 못 마시나요? 아니에요. 요즘 대학생 중에는 잘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술을 잘 안 마셨는데 요즘엔 안 마신 여자가 거의 없어요. 자, 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지수 씨, 술 마실 수 있어요? 예, 저는 맥주를 좋아해요. 마이 씨는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베트남 여자들은 술을 못 마시나요? 아니에요. 요즘 대학생 중에는 잘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술을 잘 안 마셨는데 요즘엔 안 마시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구나. 자, 들었습니까? 보세요. 지수 씨, 술 마실 수 있어요? 술을 마시다 뭐예요? 예, 우엉제. 자, 따라하세요. 술 마실 수 있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술 마실 수 있어요? 예, 저는 맥주를 좋아해요. 자, 맥주를 좋아하다 뭐예요? 예, 틱비아입니다. 자, 맥주. 자, 따라하세요. 맥주. 예, 맥주. 맥주를 좋아해요. 아, 이거 맥주인 것 같아요. 이거 맥주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맥주. 맥주를 좋아해요. 마이 씨는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자, 따라하세요. 술을 못 마셔요. 예, 콤테. 웅지 우드. 오케이, 따라하세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예, 따라하세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콤틱 웅지. 예, 베트남 여자들은 여자, 예, 꼰가이. 반대말 꼰짜이라지. 남자. 예, 따라하세요. 여자. 남자. 예, 베트남 여자들은 술을 못 마시나요? 예. 베트남 여자들은 술을 못 마시나요? 콩 우엉아. 예, 못 마시나요? 하니까 아니에요. 요즘 대학생 중에는 잘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대학생 중에는 능을 신기엔 잘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예, 베트남 여자들도 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는 나이스요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옛날. 옛날. 한국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술을 잘 안 마셨는데. 자, 한국도 한국라 나이스요. 꼰가이과 한국라 콩웅지은이에요. 예, 술을 잘 안 마셨는데 요즘엔 안 마시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안 마시는 여자가 예, 잇과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라 잘라 잇 예,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니응의 웅지예요. 예, 술을 마셔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요즘엔 안 마시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요즘엔 안 마시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예, 선생님 생각에는 예, 못성의 꼰가이 예, 어떤 여자들은 술을 남자보다 더 잘 마셔요. 예, 남자보다 더 잘 마셔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맥주가 있는데 이게 몇 병이에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맨 여섯 병입니다. 여섯 병, 예, 여섯 병입니다. 예, 맥주 여섯 병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 여섯 병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맥주를 좋아하세요? 예,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선생님 맥주 6병 마실 수 있어요? 6병은 못 마십니다. 선생님은 몇 병 마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병 마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 병 마실 수 있대요. 이거 한 병 마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술을 선생님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도 예, 술을 많이 못 마셔요. 예, 선생님도 술을 많이 못 마셔요. 선생님은 맥주 한 500cc 예, 비아 뜨어예 생맥주 있잖아요. 생맥주 500cc가 좋아요. 더 많이 마시면 예, 취해요. 술이 취해요. 예, 웅지 예, 술이 취해요. 그래서 술은 예, 500cc 한 병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술을 잘 마셔요? 예, 사실 궁금해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표현 연습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상황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 뚜이 니아 예, 장소에 따라서 예, 달라요. 그래서 여긴 지금 어디예요? 박물관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박물관. 예, 박물관. 예, 박물관은 마오땅. 마오땅 호치민. 예, 호치민 박물관. 예. 근데 여기는 아, 여긴 선생님 생각에 여기는 한국 박물관이에요. 여기는 생활 박물관인 것 같아요. 생활은 뭐예요? 생화. 따라하세요. 생활. 생활. 예, 생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농립. 뭐예요? 농업. 자, 농업을 이렇게 할 때, 농사 지을 때 쓰는 기구예요. 이거는 뭐, 나시구, 막 이런 도끼, 뭐 이런 것들이네요. 생활 박물관입니다. 자, 따라, 예, 여기 먼저 상황 표현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 먼저 해주실래요? 마이 씨,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베트남도 그래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베트남도 그래요. 예, 들었어요. 자, 마이 씨, 박물관 안에서는, 안에서는 뭐예요? 예, 쪽입니다. 자, 그럼 반대말은 옹아이자 라 옹아이 이거 안에서는 쪽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안 예, 박 예, 박 따라하세요. 박물관 안에서는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사진을 찍다 축방 예,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베트남도 그래요. 뭐예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베트남도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선생님 생각에는 베트남은 캉냐오 달라요. 선생님이 하노이에 갔을 때 바오땅 호치민, 예, 쫑 바오땅 호치민 꽃대 축바인겨 맞아요. 예,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홍비찐싹? 예, 근데 꼭 이인우태 예, 선생님한테 예, 비쪼 알려주세요. 예, 선생님도 궁금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주세요. 마이 씨, 도서관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알아요. 커피도 안 돼요? 어떤 곳은 커피 정도는 괜찮아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자, 마이 씨, 도서관 안에는, 도서관이 여기예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자, 도서관, 투비엔. 자, 따라하세요. 도서관. 예, 도서관. 도서관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뭐뭐 하고 예, 자, 꽃대바오 가지고 들어가다. 자, 가지다라는 얘기는 예, 뜻입니다. 그럼 음식물은 뭐예요? 모난입니다. 음식물. 자, 따라하세요. 음식물.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알아요. MBJ. 커피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커피도 안 돼요? 예, 커피도 안 돼요. 어떤 곳은 커피 정도는 괜찮아요. 어떤 곳, 예, 어떤 곳은 커피 정도는 콤싸 괜찮아요. 커피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곳은 커피도 안 돼요. 예, 커피도 안 돼요. 근데 예, 대학교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은 커피 정도는 괜찮아요. 예, 커피 정도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 많이 해주세요. 지수 씨, 호치민 묘에는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외국인도 들어갈 수 없나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지수 씨, 호치민 묘에는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요? 외국인도 들어갈 수 없나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들었습니까? 보세요. 지수 씨, 호치민 묘에는, 자, 여기가 뭐예요? 호치민 묘입니다. 랑 호치민. 자, 호치민 묘입니다. 자, 묘가 뭐예요? 랑입니다. 랑. 자, 따라하세요. 묘. 자, 묘. 예, 호치민 묘. 여기 호치민 묘예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하노이입니다. 자, 하노이죠. 예, 하노이입니다. 예, 선생님은 여기 청수엔디 자주 갔었어요. 나이스요, 옛날에. 여기에, 예, 자주 갔습니다. 호치민 묘예요. 여기 앞에가, 예, 좋아요. 그죠? 그래서 호치민 묘에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반바지는 뭐예요? 반바지는 이게 사람인데. 자, 이게 사람인데 사람을 못 그리겠네, 선생님. 근데 이게 후원입니다. 바지예요. 바지인데 반바지는 뭐예요? 응한 짧은 바지예요. 그래서 반바지입니다. 예, 따라하세요. 반바지. 반바지. 따라하세요.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예, 호치민 묘에는 긴 바지 입거나 이렇게 긴 바지만 괜찮아요. 그죠? 그래요? 외국인도. 자, 외국인 뭐예요? 응어이 녹말. 따라하세요. 외국인. 예, 외국인. 예, 외국인도 들어갈 수 없나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확실히 모르지만 콩비진사? 예, 따라하세요. 확실히 모르지만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는 뭐예요? 짝라. 예, 아마는 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혹시랑 비슷해요. 근데 쓰중 칸력. 예. 이 응이할라 종려.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사용이 달라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럴 거예요? 콤쓰중 안 씁니다. 혹시 홈나이 엠꼬비엘라 짝라 꼬비엘라 타이트에 테나오. 혹시 오늘 날씨 어떤지 아세요? 쓰중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혹시 오늘 날씨 어떤지 아세요? 쓸 수 있습니다. 꿈라 짝라 이 응야라 종려 똑같아요. 근데 수준 칸려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상황 표현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마이 하겠습니다. 지수 씨 면접 보러 갈 때는 슬리퍼를 신을 수 없어요. 그럼요. 옷도 정장을 입어야 해요. 한국과 베트남이 똑같아요. 예,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지수 씨, 면접 보러 갈 때는 슬리퍼를 신을 수 없어요. 그럼요. 옷도 정장을 입어야 해요. 한국과 베트남이 똑같아요. 예,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지수 씨, 면접 보러 갈 때는, 자, 면접 보러 갈 때는 슬리퍼를 신을 수 없어요. 자, 슬리퍼를 신다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두입니다. 구두. 자, 따라하세요. 구두. 구두. 슬리퍼는 뭐예요? 슬리퍼는 작 예, 이렇게 슬리퍼는 이렇게 생긴 건가? 이렇게 갖고 여기 신발입니다. 예, 신발인데 여기 뒤가 없어요. 그 슬리퍼입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신을 수 없어요. 구두를 신다라고 씁니다. 자, 신다. 옷은 아울라 막 예, 옷을 입다 합니다. 옷을 입다. 구두를 신다 합니다. 슬리퍼를 신을 수 없어요. 그럼요. 옷도 정장을 입어야 해요. 정장을 입다. 정장은 뭐예요? 이 옷은 정장입니다. 정장입니다. 예. 예, 남자들은 이 옷이 정장이에요. 예, 정장을 입어야 해요. 정장을 입어야 해요. 자, 따라하세요. 정장을 입어야 해요. 한국과 베트남이 똑같아요. 종려. 예, 예의를 갖추어야 하니까. 릭슨. 예의를 갖추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예의를 갖추어야 하니까 똑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의를 갖추니까 다 정장을 입습니다. 그죠? 예, 예의 때문에. 릭스. 예, 예의 때문에 정장을 입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연습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습은, 자,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거는, 예,
다 공부한 건데, 자, 들다는 뭐예요? 무엇을 들다? 연필을 들다. 예, 책을 들다. 예, 시계를 들다. 씁니다. 들다. 자, 코를 풀다는 뭐예요? 코를 풀다. 예. 그러니까 코를 풀다예요. 예, 코를 풀다. 자, 두드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드리다. 두드리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두드리다예요. 자, 말을 하다. 예, 말을 하다. 선생님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다. 자, 들고 먹다. 자, 들고 먹다는 뭐예요? 이게 만약에 밭, 아, 공기라면 이걸 들고 이렇게 먹는 게 들고 먹다예요. 들고 먹다. 자, 일어나다. 예, 일어나다 반대말은 앉다. 자, 응오이 앉다. 일어나다. 예, 알겠습니까? 자, 반대말은 앉다입니다. 앉다. 앉다. 자, 앉다. 일어나다. 예, 앉다. 일어나다. 자, 이 뜻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자, 번역하다. 어울리다. 성격 띵깍. 예, 다 배웠습니다. 람꺼.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활동 첫 번째. 자, 이거는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고 어떻게 화를 풉니까? 자, 화는 뭐예요? 원래 화는 뜻전입니다. 뜻전. 근데 스트레스하고 비슷해요. 깡탕. 예. 스트레스가 날 때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 풀다는 뭐예요? 자이틱. 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를 예, 풀다. 화를 풀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언제 화가 나고 키나오 예, 뜻전 화가 나고 어떻게 테나 어떻게 화를 풉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다음에는 자, 오늘 학교에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지갑을 잃어버리다 뭐예요? 예, 비멋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지갑을 잃어버리다 멋져. 예, 지갑을 잃어버리다 띠엔 했죠. 띠엔 멋져.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예, 빗.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